3342님이 엇 뉴페이스네요. 이 훈남들 누구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면서 잘생긴 사람들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목요일마다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하는데요. 젊은 토론, 코너 이름이 젊은 토론입니다. 예,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태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젊은 그대 비지를 그렇게 깔았는데 저 노래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입니까? 젊은 그대가 몇 년도요? 저게 80년대 노래인데. 90년대생, 90년생이고요. 그렇죠. 장단 83년생이라서. 네. 80, 네. 김수철 이런 분들 아십니까 혹시? 아, 노래는 알죠. 워낙 유명한. 알긴 알죠. 예, 예, 정말 천재. 작곡도 잘하시고 모든 악기를 거의 다 다루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노래도 잘하시지만. 예. 예, 김수철 선생님 됐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그 오늘 뭐 토론에서 아무래도 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좀 다른 분들과 다를 것이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예. 확실히 근데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면, 예, 저희도 아무래도 뭐 김영태 최고나 저나 뭐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보면, 예, 이 당의 차이로 느껴지는 이념적 격차도 있지만, 네, 당 내에서 또 세대 차이도 세대 있거든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토론이나 다른 대화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래 가사 보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희망이, 예, 예, 우리를 부른다. 지금 출마 예고를 하시는 건가요? 정치는 늘 희망을, 네,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울 땐 싸우지만 그래도 국정 파트너로서 늘 존중하고, 네,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제 이태원 참사. 지금 뭐 한숨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문회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저는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서로 이제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러한 것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슬펐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슬픔을 정쟁화하는데 이용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국민은 누가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건 정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게 매우 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 이 국민은 누가 지켜야 되나, 누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특위위원이 청문회 도중에 강동갑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국조특위위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저라면 당연히 뭐 계속, 네, 지켰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전주의 의원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기사 보니까 질의 순서를 바꿨지만 질의는 다 하고 이제 떴다라는 제 기사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 불편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 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야 된다라는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보다 지금 특조위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생각을 더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좀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조사 중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중에 지역구 행사를 간다? 이 국정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강동 구민을 위해서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강동 구민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라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무인기 오고 뭐 이러면서 북한이 영토를 침범 또 하면 뭐 이런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정권 이어지어 오면서 9.19 합의를 북한이 계속 여러 차례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명확하게 따져 묻지 못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해온다면 이 9.19, 네,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그러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비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 화해 무드를 만들면서 제정된 합의와 정신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또 물론 뭐 북한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이걸 파기한다면 강대강 대치 국면 또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참아야 한다? 아닙니다. 이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모든 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9.19 합의뿐만 아니라 한반도 선언을 비롯한 모든 합의 논의들이 결국 국제사회 공조와 한미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미국과도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핵전술 훈련한다고 했다가 바이든 대통령 좀 약간 불쾌해하셨잖아요. 노! 바로 하셨던 게 바로 딱 지금 단적으로 표현하는 네.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9.19 합의도 이거 깨겠다. 지금 남북 간의 이 강력한 응징, 보복 이런 표현들이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과연 미국과 지금 상의하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교 관계는. 네, 저는 지금 공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학태 의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만 국제 정세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학자들이 지금 신냉전이 시작됐다라고 표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지금 미중 패권이 굉장히 심하게 경쟁 중이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이고 근데 이게 또 빨리 끝날 것 같진 않고 이런 갈등들이 결국에는 세계가 한미일이라는 연대체와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또 신냉전 체제가 지금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 와중에 과연 북한의 이러한 강도 높은 그 계속되는 도발을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을 기반 큰 축으로 해서 한미일 연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근데 신년사에서는 또 대북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단 말이죠 남북 관계. 에 대해서는 왜 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신년 기자회견 예. 안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신년사는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죠 조선일보 네. 예. 좀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시는 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대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하실 수는 있되 신년사에서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 신년 기자회견도 왜 굳이 특정 언론과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대통령 전용기에서 MBC 내려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이 왜곡된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이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뭐 MBC 아파트 주민들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년 기자회견 또한 지금 조선일보하고 신년사에 대북 메시지 빼면서 조선일보 인터뷰했던 것들을 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공공버스는 이 버스 기사의 소유물이 아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사도 대통령의 신년사는 각 부처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올해 한 해 비전과 한 해 이슈, 현안들을 다 국정철학을 담는 게 신년사고 신년 기자회견이잖아요. 그걸 조선일보랑 해서 전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MBC는 헌법소원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대북 메시지를 왜 뺐을까요? 그리고 조선일보와 인터뷰. 뭐 신년사에서 대북 메시지가 언급이 없었지만 그 당일날 1월 1일날 제가 알기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로 좀 가름. 무슨 메시지인지 기억하세요? 확실한 저희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보복 응징 그 발언 하셨죠.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뭐 장기태 의원님 웃으실 수 있는데 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정부에서 아쉬웠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희 남북 공동 평화 연락소가 폭파돼도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저희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돼도 아무 말도 못했던 정부였는데 아마 그러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강력하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하고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정부를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다중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할 말을 하는 정부였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너무 뭐 전쟁의 분위기가 가면 아유 전쟁은 안 일어나야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스탠스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하는 것, 이거는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국방장관이랄지 뭐 북한도 김여정이 주로 이야기를 하지 김정은은 상당히 과묵한 편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나와서 좀 센 발언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거둬들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하고 그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대북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네. 남북 간의 평화, 대화, 싸울 때도 당연히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죠. 종전선언, 궁극적으로 종전선언도 필요하겠죠. 뭐 네. 그런 의미 다 존중하겠습니다만 과거 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것이 결국에는 잘 안 됐고 위장평화시였고 안보 불안이 이어져 왔잖아요. 네. 이제는 국민들께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대북 기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좀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좀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핵개발을 대한민국 정부 단독으로 막을 수 있거나 단독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어찌되었건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미국이 무능하다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유엔이 무능하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그 모든 이 안보 조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말씀하실 때 한미동맹 중요하다면서요. 그리고 한미일 간의 이 삼국의 이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15년 전에 폐기된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다시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죠. 예. 네. 그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신년 인사회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의 메일입니까? 행안부에서 메일을 행안부의 메일입니까? 행안부의 메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불참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정치권이 그래도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누가 참석을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네. 뭐 야당 대표니까 물론 그분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야당 대표다 보니까 그에 대한 존중으로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네. 좀 조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런 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야당 대표가 좀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스럽다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말 여기에서 토론할 이런 논쟁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약속 잡을 때도 네. 이메일로 약속 잡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러면 하다못해 뭐 바쁘시면 전화라도 한 통해서 보통 의견 조율을 합니다. 원내대표 간 협상할 때도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 뭐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라도 아 이날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시냐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저희 당 대표 이메일로 이 띡 보내가지고 그것도 2시에 왔어요. 그리고 6시까지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하루 당일에. 그럼 저희도 논의하고 일정이랑 조율하고 일정팀에도 보고하고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당일날 2시에 보내놓고 6시에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이메일로 약속 잡으세요. 친구들하고도 당일에 6시까지 알려줘 이렇게 근데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저도 현직 최고위원인데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일정 있는 초청 이메일 온지도 몰랐어요. 네. 대통령 씨 여당 지도부하고도 저도 이제 지도부할 때 오찬이나 뭐 완찬 잡을 때 당일날 이렇게 와서 당일날 좀 답변을 달라는 그런 식의 급하면 전화라도 하셔야죠. 급하면 이메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저도 그 지적에는 좀 동의하고 저는 정무수석께서 오히려 직접 하셨으면 초청 위장 초청 아니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청을 하시더라도. 네. 이 저는 성의의 문제도 아니지만 최소한 실질적으로 이 하다못해 이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도요 내용 증명을 이 수령했다라는 그날부터 법적 효력이 예를 들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띡 보내고 제가 보기엔 비공개로 초청한 것 같아요. 몰래. 근데 몰래 초청해가지고 안 왔다? 이건 정말 너무.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문제 지적하면서 참석 안 한 야당 대표의 봤을 때 네.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성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냥 대통령실의 그러한 어떠한 그런 성의 문제도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참석 안 한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좀스럽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여기서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께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데 쫄지 마시고 눈썹을 붙이고 오셔도 되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오셔도 되니까 부디 좀 마음을 열고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야당 대표 만나는 게 어떻게 무섭습니까? 뭐 이메일로 조용히 보내가지고 아 올까 말까 조마조마 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정무수석님이나 이진복 수석이나 정무비서관들 많으시잖아요. 행정관들 많으시잖아요. 제 전화 받으실까요? 됩니다. 네. 서로, 예. 아니 비서실장한테 전화, 천준호 비서위원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열려 있거든요.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 지점은 예. 그 대통령께서 또 정무수석께서 올해는 한번 좀 바뀌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대통령 위해서 저희가 여소야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예산안 처리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되게 필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물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 대표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자당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하시는 거를 그걸 믿고 힘만 실어주셔도 됩니다. 참견하지 않고. 저는 이번에 예산안 협상 과정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상을 왜 하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예산협의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협상만 해놓으면 다 뒤집고 이제 합의문 정부에 있다 발표하기 보니까 전에 대통령께서 예산 원칙을 지켜야 합의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다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솔직히.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왜냐면 예산 국민의 원내대표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지 예산을 네. 협상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하게 생겼더라니까요. 물론 지금 이제, 저 이재명 네.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이제 양산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뭐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예. 제가 1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부산과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리는 뭐 신년회를 시작으로 봉화마을에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 평산마을에 방문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사와 신년회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만나러 갈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뭐 만날 수 있는 대통령도 없지만 저희는 어찌되건 명예롭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고요. 네. 뭐 아니 전직 대통령 중에 뭐 전두환 대통령님 존경하세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존경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 가지고도 뭐 국민의힘 뭐 대변인들은 논평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당의 문화와 또 존경하는 대통령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일방적 요청보다는 어찌되면 저희가 짜여진 일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제와 안보 불안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상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이 정말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서울 영공이 뚫렸다 무인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독수리로 잡는다고 하지 않나 드론 부대 창설한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셨더라고요. 드론 부대 이미 2018년에 창설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 정말 예. 군 통수권자로서 너무 무책임하시다. 김용태 최고 발언 기회가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이명박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한 부분 당연히 있어요. 공과사는 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의 발언 저는 자기 반성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주의 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 때도 소통 잘 안 됐잖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했습니다만 뭐 장태원님 그때 뭐 옹호하셨겠지만 그때 많은 국민들의 말이나 야당의 비판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일방통행도 계속 야당에서 비판했지만 야당을 적폐라고 몰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서 그때 당시에 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 안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싸울 땐 싸워야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전혀 그 당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심판당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망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지점을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을 좀 여당으로서 대우를 좀 해주셨으면 아니, 문재인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래서 탄핵당한 정당은 이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희가 적폐청산을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 했습니까? 사상 초유의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탄핵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탄핵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탄핵당한 사유가 국정농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적폐청산에 관련된 조사를 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가보죠. 한 6분, 7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또 사상검증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 사상검증은 아니고요. 네. 지금 윤심이냐 비윤이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뭐 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면은 뭐 또 3등 후보를 밀어주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렇죠. 거기서 보면 농담인데. 네.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1등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고심 중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결국엔 당원과 국민이 민주공화국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결정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내 선거에서 그동안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치인으로서 사실 에너지가 소비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여기에 대해서 부름에 응답하는 것도 정치인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최고는 어떻게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그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높은 등수 랭킹 되고 있으시니까 같은 네. 의미로 같은 의미 예예 그 의원께서도 전 대표께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네. 결정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나경원 유승민 예예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결정을 그 일단 해라. 응답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출마 결정을 해라. 예예. 예. 확실히 비윤 인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친윤입니다. 친윤. 네. 저희는 다 친윤입니다. 엄청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은 친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날이 좀 걱정은 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여러 이 조직위원장 이준석 대표 체제 때 했던 분들 다 날리고 지금 다 검사로 꽂으셨잖아요. 인천 미추홀 검사 출신, 그다음에 청주 서원 검사 출신, 과천의향 검사 출신. 동대문을까지 지금 검사 출신. 아무튼 잘하고 계신데요. 계속 검찰당을 만들고 계신데 어찌되었건 지금 과연 이번 선거가 국민이 불러서 혹은 당원 이 국민과 어떤 당원의 지지를 가지고 하는 전당대 맞습니까? 지금 당원 100%로 국민을 다 0% 만들고 또 심지어 유승민 방지룰로 결선 투표까지 도입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우리 누가 될 것 같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확실한 거는 유승민 예. 대표는 안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룰 자체를 예. 선거 룰을 그렇게 안 되게 만들었는데 되겠습니까? 나경원 대표 솔직히 저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관저로 가게 돼서 그것 낙점의 사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이게 말리로 말리지 않을까요? 말릴 오히려 것이다? 불러서 말릴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기엔 나경원 대표 나경원 대표 온전히 지금 레이스 전대 다 치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뭐 입각하시면 결국 유튜브가 아니고 라디오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은 지금 저 다른 분이 된다. 나경원 안철수 결국 김장연대가 김장연대가 된다. 지금 국민의힘 지금 110명 의원님 중에 70명 몰려가서 국민 공감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된다? 뭐, 아니, 될 것 같다? 근데 인기가 너무 없는 분이라서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현재 이 여러 이 소위 윤핵관과 네. 윤심이 김장연대로 강하게 작동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권성동 의원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시고 저희 네. 당의 당대표 후보들 다 저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초 개각은 지금 없을 것 같으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냥 가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국정조사에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결과를 좀 보고 다시 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예. 그럼 국정조사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연장에 대해 물리적으로 물론 이 부분도 예. 사실 정치권에 아쉬운 건데요. 예산안 협의 때문에 다 늦어졌잖아요. 국정조사. 근데 예. 결국엔 국민만 또 이거 늘리네 마네 이거 가지고 국민들만 또 양분돼서 갈라치기 당하는 것 같은데 예. 정치권에 모든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좀 물리적으로 이것을 좀 처리하려면은 연장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뉘앙스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예. 원내대표시잖아요. 부디 대통령실에서 전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야당이 이 국정조사 이 연장 가지고 또 정쟁화하고 예. 계속 여당을 아니, 공격하는 수단으로 정쟁이 말씀이니까. 아니고요. 예. 예산안 통과 이후 45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예.
이 법정 시한이 2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24일 새벽 1시 반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 21일간 국정조사 못 했어요. 그러면은 한 30일 정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권이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안 통과를 뭐 민주당만 안 했습니까? 국힘이랑 같이 협의해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 연장을 해야죠. 사실 이거는 상식이죠. 상식과 양심에 기대서 저희가 대화하는 거지 지금 국정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지금 뭐 초분을 재서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거 한 가지만 20초 남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이상민 탄핵과 관련돼서 장경태 최고위원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아까 조홍천 의원은 뭐 탄핵해봐야 헌재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탄핵을 원래 처음에 주장했었고요. 아, 그때도. 저는 해임건의안 해봐야. 너무 지금 쓰여. 대통령께서 뭐 별로 지금 국회와 정치를 하실 분이 아니라서 예,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분이라서 해임건의안 해봐야 말 그대로 국회가 150명 것이다. 이상의 입법권을 활용해서 해임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무시하시잖아요. 입법을 무시하시는 분인데 뭐 국민을 무시 안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908님 같은 땅에서 같은 세대로 살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른지 아이러니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들 예, 최경련의 최강에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월 5일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예,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